안녕하세요. 홍 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둔 두둔 두둔. 갑분 쏘. 아니 갑자기 왜 쏘나타 리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동차 리뷰를 하다 보면은 차라는 게 되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뭐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뭐 협찬 차량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신조 내돈내산 리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렌트비가 훨씬 더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또 이걸 좀 이렇게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국산차에서 할 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또 마침 이 2021 쏘나타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2021은 또 안 타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국민 차인데 그래도 리뷰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쏘나타 하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뷰어 분들도 아니 2.0인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굉장한 혹평을 많이 받았던 차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 초반에는 조금 스포티한 외관과 남들과 다른 디자인 때문에 좀 판매율이 높았다가 금방 시들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K5하고 비교할 수준도 아니더라고요. 판매량 자체가 뭐 K5가 너무 잘 나온 차긴 하죠. 근데 그만큼 잘 나온 거를 제조사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게 가격이 비싸요. 쏘나타가 이게 뭐 엄청나게 막 눈에 띄게 막 우와 진짜 싸다 이런 거까진 아니지만 K5와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싸긴 싸요. 그래서 동일 트림과 동일 옵션으로 비교를 했을 때 K5가 약 12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물론 뭐 디자인이 더 예쁘긴 합니다. K5 자체가. 근데 그래봤자 디자인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뭐 내가 안 예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예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120만원을 더 쓸 것이냐 참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만원 미만까지는 큰 고민이 안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100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120만원 더 내서 K5를 살 바에는 쏘나타가 아싸리 가성비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2.0보다는 1.6 터보가 그래도 낫지 않냐. 정말 웃긴 게 지금 이 2.0에는 자연흡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칼럼식이고요. 그리고 2열에 폴딩도 안 되거든요. 근데 1.6 터보를 선택하게 되면은 가격도 얼마 안 해요. 83만원이야. 83만원만 추가하면은 터보 달린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RMDPS 렉 구동형 이 스티어링 휠과 함께 2열에는 또 6:4 분할 폴딩이 되거든요. 맨날 그러잖아요. 자연흡기 감성, 자연흡기 감성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자연흡기 감성은 좀 여유로운 가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막 힘이 엄청나진 않아요. 힘이 엄청나진 않은데 그냥 여유롭게 좀 인생을 살짝 즐기는 그런 느낌의 가속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터보 달린 엔진은 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의 재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터보라는 게 무슨 뭐 부스트 기능처럼 누르자마자 그냥 팡 나가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터보 자체가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를 이렇게 바람개비 하나가 더 이렇게 돌면서 바람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고장나면은 또 돈이 또 엄청나게 들죠. 자동차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반떼와 그랜저의 중간 포지션이 쏘나타잖아요. 근데 타보면은 진짜 아반떼보다 조금 좋고 그랜저보다 조금 못해요. 너무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뭐 이런 성능 자체도 그렇고 특히나 승차감 그런 것들이 이런 노면 소음 같은 것도 그렇고 아반떼보다는 좀 낫긴 나아요. 그래도 준준형과 중형의
이 체급 차이니까. 근데 또 이제 그랜저랑 비교를 하면은 아 좀 시끄럽고 약간 좀 탄탄하고 약간 좀 승차감이 살짝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사람은 기승전 그랜저인가 봐. 근데 정말 웃긴 게 저도 그렇고 차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2.0보다는 1.6 터보를 사라 라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판매량은 1.6 터보보다 2.0 자연흡기가 훨씬 높아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중형 세단 하면은 패밀리카, 아빠차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선입견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형차 하는데 1.6이면 아니 1.6은 소형 SUV랑 준중형에 들어가는 건데 무슨 중형에 1.6 엔진이야. 차는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조그만한 엔진으로 이걸 굴릴 수가 있어? 그 힘 부족해서 안 돼. 이런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이 한 100만 원 안짝으로 2.0이 살짝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2.0을 더 많이 고민하다가 구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추후에 뭐 나중에 뭐 자동차세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지금은 센시어스 외장을 2.0까지 확대를 시켰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6에만 들어있는 1.6 전용 센시어스 외장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흔히 말하는 뭐 맥이 있잖아요. 막 맥이 수염 닮았다. 그래서 막 되게 막 욕을 많이 먹고 했었던 그 모습이 아닌 정말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반응도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2.0에도 이 센시어스 디자인을 넣어주다 보니까 작년에 1.6을 산 실구매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막 삐질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입이 이렇게 나오는 정도? 아니 할 거면은 진작에 하던가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먼저 산 사람을 약간 농락하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구매하기 전에 이 소비자는 또 기분이 좋죠. 어? 2.0? 예뻐졌네? 사야지? 가성비도 좋네? 이건 사야 해! 이렇게 되니까요. 확실히 차는 나오자마자 사면 안 돼. 좀 기다렸다 사야 돼.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성능이 스포티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승차감은 좋으면서 스포티한 차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승차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속성도 진짜 옛날 초기형에 비해서는 진짜 나아졌기 때문에 뭔가 내 돈 내 산에도 괜찮을? 그리고 이게 페리가 지금 뭐 진행 단계라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자세하게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게 출시된 지 지금 3년이 넘었으니까 곧 페리가 나오기는 하겠죠. 보통 2, 3년 주기로 페리와 풀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2021 소나타는 정말 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특급 찬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지어 외장도 예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내 돈 내 산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차를 미리 바꿔놓을까? 이런 거? 소나타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공간을 놓고 보자면은 그랜저랑 막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랜저가 더 넓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소나타 정도면은 이게 휠베이스가 되게 길고 전장도 5m에서 100mm가 빠진 4900mm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측면에서는 거의 뭐 패밀리카는 물론이고 정말 여유롭게 탈 수 있는데 가격은 또 되게 저렴해. 2000 후반이야. 그러면은 살만하죠. 요즘 아반떼가 2000 초반이잖아요. 진짜 웃긴 게 소형 SUV가 요즘 되게 잘 팔리고 또 많잖아요, 모델이. 그만큼 비싸요. 소형 SUV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게 가격으로만 보자면은 3천만 원이 조금 안 넘고 2천 후반이기 때문에 뭐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소형은 소형이에요. 비 세그먼트라고요. 그래서 공간도 뭐 많이 넓게 나왔다고 하지만 솔직히 소나타랑은 비빌 껀덕지도 못 되고 특히나 승차감이라든지 기타 그런 성능감 그런 것들이 소형 그 급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형 SUV 요즘 뭐 옵션 뭐 프로 파면은 3000이 넘고요. 보통 탈만한 옵션들은 2000 후반대입니다. 실제로 제일 잘 팔리는 셀토스도 제가 견적을 짜봤는데 탈만한 옵션 만드니까 29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나타는 2795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저렴해.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라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체급마다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승차감이랑 이 고속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형 SUV는 차도 작은데 전고가 높은 SUV다 보니까 고속 안전성이 아무래도 이런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데 진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가격에 저 같으면은 세토스 말고 소나타를 살 것 같습니다. 아우 차가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신진 아닌지 약간 걱정이 드네요. 저는 막히면은 살짝 화가 나는 사람이라서요. 아무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예쁜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